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재장부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장부의 재자는 모두 재자입니다. 따라서 이제 모든 장부를 조여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은요, 전표를 입력하면 그 내용이 자동으로 장부로 작성됩니다. 전표는 거래 내용을 입력하는 메뉴죠. 거래 내용을 입력을 하면 해당되는 내용이 자동으로 장부로 복사가 되어 장부가 작성이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내용 확인할 때 전표가 아닌 장부에서 조회해서 확인하시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전표는 모든 거래가 차변과 대변으로, 즉 차변 대변의 계정 과목 이름으로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볼 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부는 전표 입력한 것을 해당되는 계정 과목별로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업무를 볼 때는 장부를 보고 업무를 보시는 게 편리합니다. 자, 시험시에 이 장부조회 문제는요, 단원이 이제 장부조회인데, 시험에서 요구하는 답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 답을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학습하는 내용은요,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는 내용은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1번을 잘 숙지하시면 이 시험에서 원하는 답을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현금 출납장입니다. 현금 출납장, 이 장부는요, 현금, 입금, 출금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자세히라는 말은 일자별로 상세히라는 뜻입니다. 일자별로 상세히 알고 싶다면, 현금 입출금에 관해서 현금 출납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표 입력에 입력한 내용 중에서 현금 입출금에 대한 내용만 복사가 돼서 만들어진 장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6월 중에 현금 입금액은 얼마인가? 또 6월 30일 현재 현금 잔액은 얼마인가? 이런 거 알고 싶다 그러면 현금 출납장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출납장은 금전 출납부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계정별 온장입니다. 계정별 온장, 이 장부는요, 현금 외의 계정 과목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자 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현금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현금 빼고라고 그랬으니까. 현금은 별도로 현금 출납장이 있고요. 현금이 아닌 나머지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을 때는 계정별 온장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라는 말은 일자별로 상세히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6월 말 현재 받으러미 잔액은 얼마인가? 이런 거 확인하고 싶다면 받으러미 현금이 아니므로 계정별 온장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수기로 했을 때는요, 해당되는 계정별로 장부를 하나씩 다 만들었습니다. 즉, 당좌예금 출납장, 보통예금 출납장, 전도금 출납장 이렇게 상세히 하나씩 다 만들어 갔는데요.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현금이 아닌 나머지 모든 계정에 대해서는 계정별 온장 메뉴 하나에서 다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총계정 온장은요, 특히 시험에서는 올별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모든 계정 과목, 총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계정 과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올별로, 또 일별로 조회할 때 사용합니다. 시험이 올별로 많이 나오니까,
어느 경우에 쓰시면 좋냐면, 모든 계정 과목이 조회되므로,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고, 월별로, 어느 달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월별이란 말은, 어느 달에 가장 많이, 또 어느 달에 가장 적게, 가장, 어느 달이 가장 많고, 어느 달이 가장 적은지, 이렇게 물어볼 때는,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즉, 예제 보시면, 1월부터 6월 중, 이게 이제 월별로 물어보는 겁니다. 제품 매출이 가장 많은 달은 어느 달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가? 제품 매출은 계정 과목이죠. 자,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거래처 원장,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 이 장부는요, 계정 과목과 거래처에 관하여 알고자 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해당되는 장부에 들어가 보시면 잔액, 내용 등을 이용해서 원하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은 거래처별 계정 과목을 동시에 볼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KLF 프로그램의 특성입니다.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은 일반적인 회계 프로그램에는 없는데요. 이 KLF에는 이걸 별도로 하나 더 만들어서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조회를 할 때는요, 거래처 원장으로 많이 이용해서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은 KLF 프로그램이 있고 다른 회사 프로그램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른 회사 프로그램도 공통으로 있는 것을 많이 봐두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일개표하고 월개표가 나오는데 두 개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자, 일개표는 하루 동안 일어난 것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으로 쭉 기록한 표입니다. 월계표는 한달 동안 일어난 것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으로 쭉 기록한 표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루 동안에 거래한 계정 과목을 한 번에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두 개는 어느 경우에 사용하면 좋냐면요. 이두 개는 계정 과목이 아닌 통합 명칭, 즉 통합 명칭이라 하면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업의 비용, 당좌 자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합돼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물어볼 때그 물어보는 게 1단위로 물어보면 일개표, 월단위로 물어보면 월개표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통합된 이름으로 물어볼 때 외에 또한 가지는 현금으로 지출했는지, 현금이 아닌 걸로 지출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그게 1단위로 물어보면 일개표, 월단위로 물어보면 월개표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일개표다 보니까, 복리후생 비중, 현금 지출액은 얼마인가? 자, 이럴 경우, 현금 출납장에서 조회하시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6월 1일부터 6월 15일 사이에 거래가 많으면 특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개표에 가시면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일개표, 월개표는 그 표를 만들 때 현금으로 지출한 거, 현금이 아닌 것으로 지출한 것을 계정 과목별 또는 통합 명칭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거래 내용을 파악하려고 만든 장부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월 단위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월계표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합계 잔액 시산표는 계정 과목이 아닌 통합 명칭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주로 누계에서 물어볼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누계. 두 개, 즉 3월까지, 4월까지, 5월까지, 6월까지.
여기 들어가시면 달을 입력할 수 있고요. 그 달을 입력하면 그 달까지 누계된 데이터가 나옵니다. 통합 명칭에 계정 과목으로 물어볼 때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주로 통합 명칭으로 물어볼 때 사용하시면 좀더 편하고 데이터 찾는데 좋습니다. 예. 계정 과목으로 누계된 거볼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 누계돼서 나온다는 게이 장부의 특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 중에서 전산액이 2급 시험에 속하는 게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입니다. 이두 개의 표도 시험 범위에 속해 있어서 나옵니다. 특히 재무상태표가 잘 나오는데요. 주로 나오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전기말 대비, 즉 작년 12월 31일 대비 자산, 부채, 자본 상황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재무상태표에서 조회하시면 되겠고요. 좀 어렵게 물어볼 때는 채권과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물어볼 때도 있는데 이럴 때도 재무상태표에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면 훨씬 빨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옆에 탭을 잠깐 보시면요. 그 재무상태표에 가시면 외상매출금의 장부금액이 얼마인가라고 그럴 때 해당되는 계정별 원장에서 보게 될 경우 외상매출금 찾아야 되고 대손충당금 찾아서 빼야 되는데 재무상태표에 가게 되면 그걸 뺀 금액으로 뺀 금액이 하나 더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건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 물어볼 때 편합니다. 마찬가지 유형자산도 그렇죠. 그러면 이 8개를 가지고 시험에 내겠다는 뜻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수익비용에 대해서 물어볼 때 가는 거고요. 가장 많이 나왔던 걸좀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계정별 원장, 총계정 원장, 거래처 원장, 그 다음에 올계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이것들이 시험에서 이 빈도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 현금 출납장 이 정도 되고요. 시사한편은 주로 장부 조회할 때 사용하기보다는 결산 문제 풀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해당되는 장부를 보면서 익히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체크 좀 해주시고요. 뒤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해당되는 장부에 들어가서 하나씩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곧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회사를 변경해서 한일상사에서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영진상사에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영진상사의 데이터를 안 넣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즉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신 분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신 분도 있어서 장부조회 문제 풀때 답이 틀리게 나올 수 있으므로 회사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해서 한일상사로요. 예, 저는 변경했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면서 그 앞에서 말했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2분기 말 현금 잔액은 1분기 말 현금 잔액에 비해 얼마나 증가하였나? 여기서 2분기, 1분기 이런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2분기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2, 4분기를 말하는 거고요. 1분기라고 그러면 1, 4분기를 말하죠. 즉, 1년은 12달인데 그걸 4개로 끊어서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즉, 1월부터 3, 5월을 1, 4분기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을 2, 4분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을 3, 4분기라고 그러고, 10월부터 12월을 4, 4분기라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편하게 쓰기 위해서 1, 4분기를 1분기, 2, 4분기를 2분기라고 합니다. 그럼 2분기 말은 6월 30일이 되는 겁니다. 1분기 말은 3월 31일이 되는 거죠. 즉, 6월 30일 현재 현금 잔액은 3월 31일 현재 현금 잔액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하였나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이런 경우 현금 출납장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현금 출납장은 현금 입출금에 대해서 조회할 때 쓰는 거고, 물어보는 게 현금에 대해서만 물어보죠.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의 특징은 차변. 현금 같은 경우에는 차변의 입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금 출납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대변. 현금 출납장에는 이걸 이제 출금이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잔액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해당되는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가고, 즉 현금 들어오고 나가고 그 잔액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현금 출납장에 대해서 현금 출납장에 가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일의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현금 출납장 외에도 총 계정 원장에 대해서 총 계정 원장에 가서 조회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장부 관리 현금 출납장을 클릭합니다. 자, 2분기 말부터 타이핑을 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1분기 말부터 타이핑을 해도 상관없어요. 2분기 말 현금 잔액은 1분기 말 현금 잔액에 비해 얼마 증가하였나? 다 이렇게 물어보므로 두 개의 데이터가 꼭 필요하죠. 2분기 말부터 하고 싶으면 6월 30일, 1분기 말부터 하고 싶으면 3월 31일. 이두개 데이터가 꼭 필요하므로, 1분기 말부터 써볼게요. 그냥 3월 31일, 3월 31일. 그 날짜에 장부상에 있는 잔액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요. 이거 써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써놓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분기 말을 보겠습니다. 6월 30일이죠. 이 금액입니다. 증가했죠? 2분기 말 현금 잔액에. 그러면 계산기로 빼기 하시면 돼요. 2분기 말에서 1분기 말을 빼기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계산하실 때 계산기, 일반용 계산기 지참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계산기를 가져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반용 계산기를. 일반용 계산기가 준비물이거든요. 밑에 프로그램 모든 창 밑에 우측 하단에 이렇게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쓰셔도 돼요. 이 계산기의 좋은 점은 복사해서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 잔액을 마우스로 클릭하고요.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붙여집니다. 그다음 빼기 하고 싶을 때는 옆에다 이제 빼기 표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3월 31일, 3월 31일에 또 잔액 복사, 컨트롤 C 붙여넣기,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해당되는 답을 곧바로 계산할 수 있게 되죠. 608만 7천 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에 있는 계산기도 나름대로 이게 장점이 있으니까요. 이게 적절히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외상매출금 매출 건수가 가장 많은 달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매출 건수 물어보니까 이게 건수는 몇번 팔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어느 일자에 팔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계정 과목이 현금이 아니고 외상 매출금이고요.
그러면 앞에서 학습했던 거에 현금이 아닌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싶다면 어느 장부로 간다고 그랬어요? 계정 보론장. 예. 거기서 조회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 관리에 계정별 원장을 클릭합니다. 자, 이 장부는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만든 건데요. 현금이 아닌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자 할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전에 수기로 했을 때는 계정별 원장이란 말 쓰지 않고 해당되는 계정 과목 이름을 다 붙여서 만들었어요. 당좌예금 출납장, 보통예금 출납장 이런 식으로. 예. 근데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그걸 하나의 메뉴로 정리를 해준 거죠. 그러면 6월부터 12월까지 쳐보겠는데요. 이렇게 올과 일로 되어 있을 경우 좀 빨리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월 1일이고 두 번째는 12월 31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앞에 6월 치시고 이건 쳐요. 키보드로 치시는 게 빠릅니다. 예, 항상. 그 다음에 1일 쓸 거잖아요. 근데 1란에서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1란에서 엔터를 치면 첫날이 찍힙니다. 첫날이 찍혀요. 그 달의 첫날이. 두 번째 1란에서 두 번째 12월 쓰시고 이거 직접 치셔야 돼요. 두 번째 1란에서 다시 엔터 치면 그 달의 마지막 날이 찍혀요. 두 번째 달에. 직접 치시는 것보다 빨라요. 얘. 옆에 이거 누르는 것보다 더 빠르죠. 얘.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 번호를 알면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니까 108번 치시면 되고 모르면 말풍선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 버튼 누르시면 F2 눌러도 됩니다. 예. 이렇게 눌러서 여기다 직접 치셔도 돼요. 외상 이렇게. 이거 보이면 클릭해도 되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6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했어도 많이 나오지는 않죠? 예. 자, 그러면 외상으로 매출한 건수는 외상 매출금 장부 차변에 써야 되죠. 외상으로 팔 때는 차변. 이거 매출했을 때 쓰는 자리잖아요. 예. 그다음에 외상 대금을 회수했을 때는 대변에 써야 되므로 차변란을 보는 거고요. 아, 장부를 잘 들어가도 답을 못 찾으신 분도 많아요. 잘 보고 찾아야 됩니다. 예. 건수니까 몇건 팔았냐 이거죠. 한 건. 두 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세 건. 지금 보시는 대로 세건판걸알 수가 있고, 어느 달에 매출 건수가 가장 많은 달과 그 금액을 물어봤는데, 지금 판 달은 8월하고 11월밖에 없고요. 8월에 두번 팔았고, 그 다음에 11월에 한건 팔았어요. 전체 건수 물어보면 세 건인데, 지금 물어보는 질문은 매출 건수가 가장 많은 달과 그 금액은 그랬으니까 이제 8월이 되겠죠. 답을 두개 원하고 있어서. 예. 그리고 그 금액은 8월 거두개 합친 거, 합친 거는 올개를 보면 되겠죠? 예. 500만 원.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그렇게 조회하시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그 적어 놓은 것만 제대로 숙지를 해 주시면 정말로 빨리 조회하고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코드와 금액은 얼마인가? 거래처 코드란 말은 거래처 번호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외상 매출금과 그 거래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므로 거래처 원장 에서 조회하시면 되겠고, 또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에서 조회하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공부하거나 그럴 때는 거래처 원장에서만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 맨 위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자, 이거는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에서 조회하셔도 됩니다. 자, 물어보는 게 잔액을 물어보고 있으므로 잔액 탭에서 그대로 놓고 쓰시면 돼요.
11월 30일 현재 그랬으니까 11월 치고 30일이므로 그냥 엔터 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엔터 치면 1일이 찍히니까 그래서 30 쳐야 되고 두 번째 11월은 그냥 엔터 치면 돼요. 11월이 마지막 날이 30일이니까. 그리고 외상 매출금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그 질문이 중요한데 11월 30일 현재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그 거래처를 직접 가르쳐 주면, 즉 예를 들어서 한국 상사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냐? 그럼 이 자리에다 한국 상사를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 근데 이번 문제는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코드와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모든 거래처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모든 거래처에서 조회를 해가지고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그 거래처의 코드 번호와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래처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아니죠. 자, 이럴 경우 모든 거래처에서 조회하고자 할때 거래처란이 두 곳인데 두 곳에서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쳐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거래처 등록에 있는 첫 번째 거래처에서 거래처 등록에 있는 마지막 거래처가 다 조회되고요. 우리는 잔액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 잔액란에 가서 숫자가 제일 큰 거, 맨 앞에 게 제일 크네요. 원하는 답은 번호를 물어봤으니까 코드 101 또는 0010 해도 됩니다. 앞에 0자는 헛수니까 어차피 또는 101 금액은 7668만 원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인가? 판매비와 관리비는 여러 개의 계정이 통합된 것으로 계정 과목이 아니죠. 따라서 계정 과목으로 조회하는 장부에서는 조회할 수 없어요. 즉, 계정별 온장, 총계정 온장 이런 장부들은 계정 과목을 쳐서 넣어서 조회하는 것이므로 거기 가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찾고자 한다면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을 다 쳐서 넣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문제는 그걸 6달치를 줘야 되므로 상당히 힘들겠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렇게 통합된 이름으로 물어볼 때,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게 날짜를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올로 물어보고 있거든요. 올로 물어볼 때 그럴 때 올계표에 가면 된다. 이럴 때 좋고요. 또한 여기에 가서 조회할 수 있는 거는 이 판매비와 관리비 전체 금액만 알수 있는 게 아니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 관리 목적으로 들어간 건데 그거 현금으로 지출했는지 현금이 아닌 걸로 지출했는지 현금이 아닌 걸로 지출하면 대체라고 그래요. 그런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물어볼 때 올로 물어보면 올계표에서 줘야 합니다. 장부에 만들어진 치지를 잘 아시면 되겠어요. 자, 장부 관리에 일계표, 올계표를 클릭하고요. 하나로 묶여 있죠? 네. 서식이 똑같아서 그래요. 올계표 탭을 누르고 1월부터 6월을 칩니다. 그러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으로 나오는데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가 보이죠. 보는 방법을 말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작성하는 방법은 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좌변 계정 과목 대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 끝에 계란이 있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출한 거 안쪽에 바깥쪽에 그러지 않게 지출한 것을 쓰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프로그램이 그렇게 나오는데 수기했을 때는 그냥 계정 과목 쭉 쳤어요. 여기다가 입력했어요. 손도 썼다고 이렇게 자산부채 자본 수익표 이렇게. 근데 좀더 FM적인 거는 그 자산도 종류별로 이렇게 유동자산에 당좌자산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한 FM 모듈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통합돼 있는 이름으로 물어봐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비용이니까
금액은 비용에 발생이 차변이니까 차변란을 봐야 되고, 전체 금액 물어보니까 계란을 보는 거죠. 계 전체 금액을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184만 9,500원입니다. 이걸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 현금으로 지출한 거 1월부터 6월까지 그럼 이거예요. 예. 현금이 아닌 걸로 지출한 거 이렇게 되고요. 그것도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1월부터 6월 중에 가장 많이 지출한 비용은 뭐냐?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 밑에 있는 계정을 보시면서 금액이 제일 큰 거, 이렇게 통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죠. 그렇게 냅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1월부터 6월 사이에 판관비 계정 몇 개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밖에 쓰지 않았어요. 판관비는 게. 이런 것도 알아낼 수 있죠. 보기보다 좋은 장부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5번입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외상매출금 발생액이 가장 큰 올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자, 질문이요.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고, 예. 그 다음에 달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달이 가장 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이럴 때, 총계정 원장에서 달로 물어보니까 올별 가면 된다. 그리고요, 이 총자가 들어갔으니까 모든 계정에 대해서 다 조회할 수 있어요. 지금 외상매출금 물어봤지만 현금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6월부터 12월까지 현금 출금이 가장 많은 달은 어느 달이냐? 또그 금액은 얼마이냐? 이럴 때도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금 출납장보다 더 빨라요. 이렇게 달별로 물어볼 때는 현금 출납장은 상세히 돼 있다 보니까 그걸 달별로 보려면 스크롤해서 즉 아래로 막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내려가면서 봐야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 관리에 총계정 원장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올별을 이용합니다. 일별을 이용하면 모든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자세히 볼수 있어요. 즉, 현금 출납장하고 계정별 원장에 있는 내용을 한 번에 볼 수도 있습니다. 일별을 이용하면. 총계정 원장에 이제 들어오는 거는 올별로 주로 보려고 많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 프로그램 이용자는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서 6월 치고 엔터 일일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12 치고 6월부터 12일은 엔터 이렇게 하죠. 그리고 외상매출금 F2 누르거나 또는 말풍선 눌러서 코드번호 모르면 이렇게 두번 입력합니다. 지금 올별로 보고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계정별 원장에 상세히 나온 거에 올별로 이렇게 정리돼서 나왔다고 보면 돼요. 일별로 보면 일자별로 볼수 있고요. 이렇게 일별로 볼 거라면 그 내용이 이렇게 일자로 나오고 이렇게 되면 얘하고 효과가 똑같아지죠. 뭐하고 계정별 원장하고 효과가 똑같아져요. 보세요. 효과가 똑같아지잖아요. 두께가 똑같아지죠? 예. 이렇게 똑같아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총계정 원장은 모든 것을 다볼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총계정 원장을 시험 볼때 사용하는 거는 올별 조회를 위해서 사용해요. 일별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올개 부분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편해요. 예. 그런 목적으로 예, 조회하실 때 쓰시면 되겠고, 그러면 한꺼번에 다 자세히 보고 싶다 모든 계정을 그러면 일별로 하면 돼요. 그러면 현금 출납장 플러스 계정별 원장이 그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총자가 들어갔으니까 시험 볼 때는 올별로 할때 물어볼 때 올별로 어느 달이 크고 작은 이렇게 물어볼 때 들어오는 겁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다시 외상매출금 발생액이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외상매출금이 생기는 걸 물어보는 거죠. 외상으로 판게 가장 큰 달과 그 금액 그랬으니까 차변에서 봐야 되고 대변에 또 데이터가 없네요. 예. 압도적으로 큰게 보이네요. 11월 그 금액은 7,668만 원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장부를 지금 조회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보고 있는 7가지 문제 형식으로 나옵니다. 시험은 여기 중에서 이제 3개 정도 냅니다. 3개. 다음 6번을 보겠습니다. 정기말 유동부채에 비하여 당기 8월 말 현재 유동부채는 얼마 증가하였는가? 물어보는 게 정기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제 부채죠. 유동부채하고 정기말이 12월 31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올해 8월 말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디가 제일 빠르다고 그랬냐면 재무상태표. 프로그램의 재무상태표는 비교식으로 작성되게끔 돼 있어서요. 비교식으로 돼 있어서 작년 거하고 올해 걸 동시에 볼수 있습니다. 자, 올해 달을 갖다가 선택하거나 타이핑합니다. 그래서 8을 치고 그 다음에 유동부채를 물어봤으니까 아래로 좀 내려가셔가지고요. 프로그램을 사정을 보면 이렇게 아래로 좀 내려가시고 자, 그리고 나서 정기말이 저기 정기말 정기말 12월 31일 현재 유동부채 금액 이렇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당기 8월의 유동부채 금액을 확인해요. 두개 확인하면 가져간 일반용 계산기로 빼게 하는 거고, 일반용 계산기가 혹시 없거나 그러면 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아까 써도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빼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750만 원 나오죠. 2750만 원. 숫자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서 예, 암산도 가능하겠네요. 계산기를 쓰십시오. 예, 암산하다 틀리면 어떡해요. 예, 계산기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현금으로 지출한 통신비는 모두 얼마인가? 자, 이 문제 현금 출납장 아닙니다. 현금 출납장에서도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시면 고생 많이 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현금 출금 쪽을 보시고 거기서 통신비에 해당되는 걸 찾아서 도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통신비가 많이 나오면 더 힘들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현금으로 나간, 현금이 아닌 것으로 나간, 이렇게. 현금으로 나갔을 때, 현금이 아닌 걸 나갔을 때. 계정 과목이나 통화 명칭으로 물어보면서 달로 물어보면 어디서 조회해야 한다? 월계표. 이렇게요. 자, 우리가 종류별로 지금 다 하나씩 와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안 돼요. 시험 범위 내용을 하다 보면 장부 조회는. 자, 일계표, 월계표에 가서요. 월계표 탭을 누르고 날짜를 1월부터 6월 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통신비. 통신비는 판관비에 있죠? 예. 그래서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자, 여기 찾으시고 현금란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금액은 이게 비용이니까 차변에 돼 있는데 현금으로 지출한 거, 현금이 아닌 걸 지출한 거.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전부 다 현금으로만 통신비는 지출했네요. 대체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금액 164만 4천. 164만 4,500원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장부들을 쭉 살펴봤고요. 시험법에 해당되지 않는 장부를 좀 보겠습니다. 볼 필요가 없는 거. 예, 해당되지 않아요. 분계장. 매입 매출장도 해당되지 않고요. 세금계산서 학계표, 전표출력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험법에 해당되는 거, 거래처분장.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목적으로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로 묶으시고 계정별원장, 현금출납장, 일계표, 월계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인데 재무상태표가 많이 나와요. 이거는 결산 문제 풀때 쓰라고 그랬죠. 시산표는 주로. 예. 그중에서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거래처분장, 계정별원장, 월계표, 총계정호장. 예. 총계정호장 빼먹을 뻔했네. 총계정호장. 재무상태표가 많이 나온다. 뭐몇개 돼야지 문제를 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제자 입장이라면. 그리고 이걸 갖다가 업무에 쓰시면 아주 편해요. 빨리 찾고 그러기 편합니다. 현금 한달 동안에 들어가고 나간 거 얼마니라고 그럴 때 일반적인 변력에서 한달 동안 현금 들고 나간 거 찾으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거고 또 계산기로 덧셈 뺄셈 해야 되면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다 더하고 그러려면 계산기 써야 되고 그래서 쓰다가 또 틀리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거 현금 출납장 가면 한 번에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부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발생되면 전폐용지나 분계장에다가 그 거래 내용을 간단하게 적고, 그 다음에 그걸 장부에다가 옮겨 적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장부를 보고 업무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섯 프로그램 사용한 사용자도 업무를 볼 때는 장부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 거래 자료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때는 전표 입력을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의 좋은 점은, 거래 자료가 잘못 입력되어 있으면 전표 입력에서 수정해 주시면 장부도 자동으로 수정돼서 한꺼번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직접 했을 땐두개 다를 고쳤어야 되고,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게 프로그램의 좋은 점입니다. 자, 그리고요, 가끔씩은 이제 일개 별급회에 가서 물어볼 때, 계정값 뭐 코드번호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 가장 금액이 큰 6개월 동안 계정 과목의 그 코드번호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이건 이제 코드번호도 물어봐요. 코드 번호 예. 그럴 때그 F3 계정 코드 누르면 번호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계표 좋은 점은, 일계별표 좋은 점은 이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게 접대비 이렇게 계정을 더블 클릭하면, 계정 과목을 더블 클릭하면 계정별 원점으로 연결돼서 그 계정을 자세히 또볼수 있어요. 이거는 프로그램만 가진 특징이죠.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